자, 오늘의 얌얌이론은 이제 그 홈플러스 가가지고 이제 가리비 22마리 하고요. 그 다음에 오뚜기 쫄면, 면사랑 쫄면 2인분 하고요. 그 다음에 닭강정 2마리 하고 자숙 문어 하고,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제 참치랑 떡갈비 김밥 뭐 이렇게 먹을게요. 좀 땡겨야 되겠네. 됐어. 자, 그래, 초콜릿 5개 회장님 고맙고요. 폭풍 간지 회장님. 그리고 돌 하르방님 아까 전에 풍선 20개 고맙습니다. 닭강정 뼈 있는 거예요. 닭강정이랑 뼈가 있는 겁니다. 비벼 가지고. 저는 쫄면 중에서는 이거 그 오뚜기 면사랑 쫄면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제가 먹어봤을 때는. 근데 쫄면 어차피 잘 퍼지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먹어도 돼요, 이건. 쫄면. 닭강정 또 홈플러스 거예요. 뭐야, 이거 참치야? 떡갈비야? 떡갈비 김밥. 가리비. 가리비를 왜똥 빼고 먹어요? 가리비는 그냥 다 먹어도 돼요. 그리고 그 회로도 먹는데. 문어. 아, 블루야, 또 500개를. 아, 피터 500. 블루야, 또 500개 고마워. 잘 먹을게. 그리고 치킨, 아, 닭강정. 좀 구웠다, 이게. 장갑을 가지고 와서 먹을까? 좀 불편한데. 장갑을 좀 가지고 와서 먹을게요. 그리고 어차피 뭐술 담배 쩔게 하는 분이나 뭐 소나 뭐 별반 차이 없잖아요. 다 똑같아요. 건강에 나쁘기로는. 전 담배는 안 핍니다. 술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. 닥스훈트님 어서 오시고요.
짭짤하면서 달달하네. 그리고 조개 같은 거는 크게 뭐 많이 보여도 금방 다 먹어요. 나쪼 바미닌 또 팬가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. 기름장 안 해도 초장에 먹어도 맛있어요. 자, 추천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. 그럼 가리비. 일단 가리비가 제일 맛있고, 그 다음 제가 쫄면 좋아하니까 쫄면. 뭐 나머지는 다, 이거는 좀 굳었어요. 굳었는데도 먹을만 해요. 괜찮아요. 제가 다 알아서 먹습니다. 가리비가 필요해요. 가리비 꿀맛인데. 먹는 거는 보시면 알죠. 가리비도 이게 국내산 그생 가리비예요, 이거. 본래 가리비 사 먹어 맛있어, 꿀맛이야. 밥단이 맛있어 죽어요. 가리비만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. 가리비에도 이게 간자 부분, 이게 맛있는데, 한 번씩 잘안 떨어져요. 여기 문어랑 가리비에다가 쫄면을 감싸가지고, 자, 오늘, 이렇게 식비 지원해준, 자, 볼리야 먹어. 자, 또 블루가 500개를, 볼리야 고마워. 잘 먹을게. 땡큐. 꿀맛이네. 자, 비매너 형님들은 좀 닥치고 계세요.
나빠 있는 거예요. 아, 닭강정도 맛있어요. 닭강정도 원래는 뼈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먹고 이러려면 좀 빨리빨리 먹어줘야 됩니다. 원래 그 속초나 그런 데 닭강정 다뼈 있어요. 너무 순살에 그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데 원래는 뼈 있는 게 먼저입니다. 저 비매너 그 깡패 무식한 놈은 또 설치고 있네. 가리비염. 감이랑 성분이 맛있으시고요. 근데 그 속초 닭강정 이런 쪽보다 거기 뭐 심포 거기 인천 쪽이 더 맛있나요? 지순인 자팬가에 감사합니다. 쫄면 남을 그게 없는데 내가 그 남길 그 쫄면이 없는데 어떻게 남긴 걸 먹어? 어? 야, 너거 어디 갔어? 아, 여기 있구나. 와, 또 팬가입 한 사람한테 블루가 킥프까지. 아, 또 블루야 고마워. 근데 한 개로 팬가입 한 사람한테. 퀵북 끓이고 그러면 안 돼. 버릇 나빠져. 퀵북 가지고 10님 자 팬가입 감사하고요. 7개로. 버섯 엉님 또 팬가입 또 고맙습니다. 아, 또 도련님 손빼연이 어서오시고 1더하기 이름 귀요미 고마워요. 제가 봤을 때 가리비는 한 200개까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가리비 한 200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한번 도전 먹방 그거 해 만들어줄 사람 없나? 집에서 200개 도저히 못하겠어. 자, 팬가입들 고맙습니다. 먹밴저수 강팬님도 팬가입 고맙고요. 근데 그 킥뷰 받으려고 그
자꾸 팬 가입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. 저팬 가입 가입 값지 않습니다. 그런 걸로. 캡브의 기적이네, 완전. 응? 캡브만 하나씩 뿌리기 시작하면은 채팅창 자체가 엄청 클린해집니다. 엄청 깨끗해져요. 쇄골피님 또 풍선 200개를, 또 쇄골피님 어서오시고요. 또 200개 또 고맙습니다. 쇄골피님 200개 잘 쓸게요, 쇄골피님. 감사해요. 에리님 어서오시고요. 그만들 하세요. 택도 없다잖아요. 회장님 어서 오시고요. 간장. 목말라. 방송 안할 때는 똑같아요, 여러분들하고. 맨날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, 저도 뭐 똑같습니다, 사람처럼. 전화통화하고, 뭐 카톡을 할거 있으면 카톡하고, 뭐 유튜브 할 거에 유튜브 하고, 뭐 방송 볼 때는 또 방송 보고, 잘 때는 자고, 마트 갔다 오고, 뭐 메뉴 생각하고, 다 똑같아요. 가리비는 쪄도 되고, 구워도 되고, 삶아도 되고, 그냥 생걸로도, 그 살아있으면 회로도 먹고, 다 먹을 수 있어요. 엉덩맨님 어서오시고요. 수익은 뭐 별풍선으로 나고, 정 수익이 없을 땐제 돈으로 그냥 씁니다. 홈플러스 거예요, 닭강정은.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뭐 방세 내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끝이에요. 만약에 저 윗지방에 가면은, 경기권이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부족하겠죠. 꽃신님 어서오시고요. 그냥 보세요. 보시면 다 먹는지 안 먹는지 아시잖아요. 춘천에 온지 이제 좀 됐습니다, 이제. 저 33살이요. 뒤에는 보일러실 문이에요.
벼런도 뭐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. 전기세는 그렇게 별로 안 나와요. 제가 뭐 쓰는 게 없기 때문에요. 아까운 간장. 이게 순살이었으면 벌써 되게 빨리 먹었을 텐데, 뼈가 있어가지고 좀 걸리네요, 시간이. 가위병 오늘은 그냥 삶았어요. 그리고 제일 걱정을 할 시간에 본인 삶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. 아, 또 블루야 또 400개를. 아, 또 블루 400개 또 고마워. 잘 쓸게. 잘 먹을게. 뼈가 있어가지고 근데 빨리 못 먹겠어요. 아, 가리비. 아. 불려서, 아, 가리비 먹어. 아, 아이, 된장. 화가 안 내려졌어. 가리비는 한 200개 더 먹을 것 같아요. 홈플러스를 산 거예요. 이것도 뭐 물에 한번 삶은 거, 그걸 뭐 자숙 문어, 뭐 자숙 오징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.
뼈는 역시 좀 거슬리네. 이것도 홈플렛에서 파는 그 닭강정이에요. 이것도 홈플렛에서 이거 두 마리 해가지고 팔더라고. 가리비 떨어져. 된장. 해산물도 많이 먹으면 다 쪄요. 안, 먹어서 안 찌는 건 없습니다. 덜 찌는 건 있지만은. 제가 하루에 그 수분 섭취를 물이랑 음료수 포함해서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 10리터. 10리터 넘게 먹은 것 같아요. 자, 다음에 한번 포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. 그게 이제 물 4리터 푸파. 그걸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.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. 거의 그거는 진짜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모르죠. 제가 예전에 그 요구르트 80개, 그리고 그 콜라도 15캔 해가지고 3.75리터 뭐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물 가지고 설마 뒤질까요? 아니, 콜라나 요구르트보다 오히려 물이 더 안전한 거 아닌가? 까치 놀림 어서 오시고요. 와, 1003개. 와, 블루야 또 1003개를. 야, 오늘 블루 왜 이러니 갑자기? 블루야 1003개, 1003개. 야, 블루야 또 고마워. 잘 쓸게.
오늘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주는지 모르겠지만, 본래 감사히 잘 쓸게, 고마워. 뭔 날인가? 내 생일도 아닌데. 별풍 쏘면은 만능이를 더 나태하게 만들기는. 야, 너 나갈래? 이건 거짓말하고 단언컨대 시청자 수 500명 이상 찍는 사람 중에 제 방만큼 안 터지는 방은 없어요, 솔직히. 잡사망년용님 어서 오시고요. 근데 치킨은 이게 볼라 먹으려니까 너무 귀찮네. 자, 추천 한 번씩 때만 눌러주세요. 그러니까 볼로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냥 BJ분보다도 더 유명한 것 같긴 해요. 그냥 일반적으로 그좀 인기 별로 없으신 BJ분들보다는 볼로가 더 유명한 것 같긴 해요. 불편사항님 어서 오시고요. 네, 망나뇽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.
좀 많이 먹을 때는 말을 좀 줄여야죠. 계속 말만 하면 언제 이거 다 먹어요.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. 가위비도 마트에 가면 다 팔아요. 이렇게 팩 하나하나씩 해가지고. 아이, 또. 진짜 오늘 뭔 날인가. 불러야 또 200, 202개. 202개 또 고마워. 아, 그러면 오늘만 좀잘 터지네요. 블루가 많이 쏴줘가지고. 원래 저는 먹방 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6만원치 먹었는데, 6만원 넘게 먹었는데, 그때 별풍선 몇개 받았더라? 백 몇십 개. 그러면 한 5만원은, 5만원 이상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방송해요. 오늘만 신기하게, 블루가 잘 쏴줘가지고, 이렇게 잘 터지게 보이는 겁니다. 별풍을 잘 모아서 식당을 어떻게 차려요? 예? 그리고 또 빨아야 되겠네, 옷을. 제일 짜증나는 게 옷을 딱 말려가지고 오늘 딱 입었는데 오늘 딱 베려가지고 또 빨아야 될때 제일 짜증나요. 현아꽃님 어서오시고요. 퐁퐁으로 이 부분만 빨라고요? 귀찮아가지고 그냥 세탁기에 돌릴래요. 콜라 안 먹어도 살 쪄요. 방송 안할때뭐 해요? 이거 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. 눈 밑에 이거 다크서클은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 생긴 거고요. 뼈가 근데 상당히 거슬려.
오늘 메뉴는 한 4만 원 가까이요. 석천 건물주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. 자, 그리고 12시 넘었는데 여러분 추천 안 보실 때만 눌러주세요. 화면 터치 따봉포시 12시 넘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리셋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만능이 형 꿈이 저도 BJ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. 처음에 진짜 미친 듯이 뭔가 특별함이 없으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요새 특별함이 있어도 뜨기 어려워 사실. 전 가리비요. 가리비가 제일 맛있고, 전 쫄면. 그리고 뭐 나머지는 좀 비등비등해요. 저희의 특별함은 음식들을 키로수, 그리고 뭐 100개씩 이렇게 개수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전 먹방을 해가지고 특별함이 있었죠. 성공요? 뭐 인지도로 생각하면은 그 어느 정도는 되지만 뭐 수익으로는 그렇게 없습니다. 아이 또 야옥이님, 야옥이님 또 풍선 100개를, 야옥이님 또 100개 또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 야옥이님. 오늘은 또 볼루가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다른 분들도 좀 100개씩 막 200개씩 쏘아주시네요. 그러니까 별풍은 역시 좀 흐름이다. 질린 것 같아. 평소에는 1개, 10개 뭐 그런 식으로. 근데 그런 거를 뭐 감사히 여기지만 1개, 10개씩 받아가지고는 끝에 200개도 안 되더라고. 아이 또 야옥이는 또 초콜릿 50개. 야옥이는 또 초콜릿 달달하게 50개 또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. 라면만 먹으면 부자된다고요? 라면 먹기 싫어요. 어째 라면만 먹고 살아요? 안 먹은 게 아니고 지금 반 이상 넘게 먹었어요. 두 마리여가지고
새끼 구리 붙어 있네. 응? 구리 붙어 있어요, 구리. 근데 뭐 맛도 없는데? 별 맛이 없네. 별 그렇게 맛이 안 나네요. 가리비 2개 남았어요. 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키는 큰 편이에요. 여기 가리비 2개 남았는데 이건 좀 아껴 먹고 4개나 먹을게요. 만능형 먹방 때 먹방에서 짜장면 먹는 거 직접 없애줘. 싫어요. 그 사람들, 다른 사람들 많이 잘 보는데. 시청자 의견은 들을 만한 걸 들어야죠. 영상에서 그 영상을 틀면은 시청자가 많이 나오고 제 영상을 안본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봤던 사람 하나를 위해서 그거를 제가 안 튼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게 제가 방송을 하더라도 일일이 대답하기 힘든 게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이렇게 1대1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1대1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 채팅하는 그 전부를 봐야 되니까 다못볼 수도 있어요. 한달 식비가 200 전후로 들어요. 일단 짜장면은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그거를 영업이 끝난 집을 저희가 꼬셔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서비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아, 또 야옹이는 또 풍선 100개를 야옹이는 또 풍선 100개 또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, 야옹이님. 그때 중국집에서 일부러 저희 여기 집까지 한번 다녀가셨어요. 이제 장난인가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집에 왔다가 하긴 하고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짜장면을 가지고 온 겁니다. 만들어가지고. 그리고 햄버거 했을 때도, 제가 여기 불러가지고 햄버거를 응급실에서 받았어요. 햄버거를 이미 주문을 했는데 불러가지고 그때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, 응급실에서 햄버거 취소도 안 돼가지고, 응급실에서 받았어요. 햄버거를.
아이, 또 야옹이는 초콜릿 10개까지. 야옹이는 초콜릿 또 10개 고마워요. 아, 예, 수원님 추천 감사하고 안녕히 들어가세요. 제가 원래 고기 같은 거 구워 먹는 이렇게 살로만 된 돼지고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먹어요. 그리고 가리비 이건 진짜 누가 준비만 해주시면 한 200개는 먹을 것 같아요. 치킨을 자주 먹긴 해요. 치킨을 자주 먹긴 하는데, 저 해산물이 더 좋긴 좋아요. 근데 해산물이 더 비싸요. 개불, 뭐 해삼, 전복, 가리비,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. 소라. 뼈 있어요. 뼈 없었으면 벌써 다 먹었죠. 근데 뼈가 있어가지고 좀 걸리네. 사랑스럽다니 어서 식어요. 이거는 애초에 식은 거여가지고요. 와, 현아꽃님, 또 100개를. 아, 또 현아꽃님,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근데 쌍칼크님은 갑자기 왜 팬닉을 달고 있어요? 나 그냥 쌍칼큰, 그럼 내가 아는 쌍칼큰입니다. 다른 분인가? 나배 부르죠. 다 손풀렸을 거예요. 저는 뭐 굳이 팬닉을 달라고 강요 안 합니다. 다른 방갈때 불편하잖아요.
야옥이님 들어가세요. 마지막. 자, 다 먹었습니다. 추천 별점 눌러주시고요. 네.